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시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전에 지금 아틱 그리고 더 헌트 내일을 위한 시간 이렇게 녹음하고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연결되는 영화를 더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간 이거 원제와 영어 제목이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1박 2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의 낮과 한 번의 밤. 영화 속의 시간으로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르지만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복직 운동을 하는 그것은 이제 1박 2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5년 1월 1일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95분짜리입니다. 100분이 안 되는 영화인데 이거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그 복직을 위해서 동료 근로자들, 동료들을 만나러 가서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됩니다. 물론 세밀한 그런 감정선 그런 것들이 좀 바뀌긴 하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 여자 주인공을 맡은 마리안 코티아르도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뭔가 여자 주인공의 다른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95분임에도 12세 관람가인데요. 자살 시도 장면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자극적으로 처리되진 않았고요. 스크린은 45개 정도 걸렸었는데 관객이 4만 2천 명 정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스크린이 100개가 안 되는데 4만 2천 명. 감독이 좀 유명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 이름 빨이죠. 연출을 다르덴 형제가 맡았습니다. 두 명의 형제가 같이 연출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형제가 함께 연출하는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영화제 수상 기록에 보면은 그 형제 이름이 둘 다 써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오해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형제 그 두 명이 공동 연출한 것에 대해서 쳐주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명만 공식 기록을 남기는 뭐 그런 걸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르다 형제의 영화들이나 뭐 그런 수상 이력들 영화제 쪽에서 그런 거 보았을 때도 형제 중에서 한 명 이름만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형제가 둘이 함께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기에 출신이고요. 그 다큐멘터리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들이 그 다큐의 특성에 좀 기반을 해서 사실주의 그리고 윤리주의 이런 것에 경도되어 있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르덴 형제의 영화를 본 게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내일을 위한 시간이 아마 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으로 제가 예측이 됩니다. 다큐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영화를 봐도 스타일 면이나 그 주제 면에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칸 영화제, 우리 얼마 전에 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탔잖아요. 100년 만에 쾌거죠. 근데 이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황금종려상을 탔고 또 그 밖에도 칸에서 여러 상을 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99년에 로제타라는 영화로 황금종려상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렇게 연기상과 황금종려상을 동시에 잘 주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무슨 법까지 만들어졌다고 제가 본 것 같네요. 2002년에 아들이라는 영화로 칸에서 남우주연상, 2006년에 더 차일드로 칸 황금종려상을 또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에 로나의 침묵으로 칸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2011년 자전거 탄 소년으로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생충 상영되던 그 해에 영 아메드라는 영화로 칸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칸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찍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제 취향은 전혀 아닌 거죠. 저는 뭐, 기생충도, 장르성과 상업성을 갖춘 기생충도 저는 좀 비판하는 편이니까.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쪽에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수상 못했고, 유럽 영화상 쪽에서 유러피안 여우주연상을 마리온 코티아르가 탔습니다. 마리온 코티아르 때문에 영화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워낙 이 배우를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미모가 빛을 발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지시는 남성 배우든 여성 배우든. 바로 이분이 그렇습니다. 마리온 코테아로.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힘든 연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거기서 또 절망하고 좌절해서 또뭐 울고, 뭐, 우울증 빠지고, 자기 혐오 빠지고, 하지만 또 거기서 또 이겨나가서 밖에 또 동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연기가 또 너무 징징대거나 그러면 관객이 보기가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게끔 하는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도 그 감정을 잘 전달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매우 훌륭하게 소화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십니다. 전그 옷차림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청바지에다가 가죽 부츠? 뭐 그런 비슷한 걸 신으셨는데, 옛날 그 서부구에서 총잡이들이 신는 신발 같은 거. 그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었습니다. 마리앙 코띠아르는 75년생 프랑스 출신이고, 키가 169cm라고 되어 있네요. 영화 속에서는 정말 팔다리가 길쭉해서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히 애쓰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던데, 거기도 가보면, 뭐, 그런 종류의 그림, 사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마리온 코티아르, 저희가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러스트 앤 본으로 저희 녹음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방송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마무리가 좀 이상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랑 영화이기도 하고 그 여성 캐릭터의 성장담으로 볼 수도 있죠. 마리온 코티아르의 출연작들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96년에 이제 뷰티풀 그린으로 처음 필모로 뜨던데, 그리고 그 이후에 택시 시리즈에서도 나왔었고요. 빅피쉬라고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영화인데, 2003년도 영화 거기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얼핏 봤었는데 지금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2003년도에 Love Me If You Dare, 요거를 예전에 청취자 4885님이신가 추천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남자 주인공과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라비앙 로즈,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죠.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인셉션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된 건이 영화였습니다. 인셉션. 그 나른하면서도 매혹적인 그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죠. 2012년에 러스트 앤 본, 저희 방송에 녹음한 적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2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 2013년에 이민자, 2015년에 맥베스. 여기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시죠. 2016년에 단지 세상의 끝. 네, 마리앙 코티아로 배우 필모를 한번 읽어보았고요. 일단 이 배우 때문에 끝까지 볼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조연으로 이제 남편 역으로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파브리지오 롱기온이라는 분입니다. 이 배우는 다르덴 형제 연출작에 다수 출연을 했습니다. 로제타, 로나의 침묵, 더 차일드, 언노운 걸, 내일을 위한 시간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다르덴 형제가 좀덜 알려진 배우 혹은 비전문 배우 이런 분들을 주로 발탁을 해서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그 특성 뭐랄까 좀 사실적인 꾸며서 연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의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2020년에 로드스톤 스타라는 영화를 찍기도 하셨네요. 자,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포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여자 주인공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무슨 이유로 우울증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핏 뭔가 남편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무슨 원인이 있어서 우울증이 걸린 건지,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지금 병가를 낸 상태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여하튼, 병가를 낸 후에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굉장히 친한 동료가 전화를 한 것이죠. 그 동료가 말하기로는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주인공과 일하는 대신에 보너스를 선택했다. 1000유로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사장이 이둘 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덧붙입니다.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여자 주인공이 해고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고당할 거다. 그게 바로 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줬다는 거죠. 그러한 제보를 해준 친한 동료와 함께 사장한테 가서 불공정한 투표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거기서 허락하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주말 동안에 16명의 동료를 찾아가서 설득하기로 합니다. 보너스 1000유로를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도 있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있고 자신감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친한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도 갑자기 울음이 확 터져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연기가 참 좋았어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주변의 동료들과 남편의 도움으로 이 설득 작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두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 흐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원제이고요. 한국 제목은 내일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국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한 시간이 되거든요, 결국은. 1000유로가 얼마일까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132만 원이라고 하네요. 와, 보너스 132만 원. 그래서 극중에 나오는 어떤 대사로는 이것이 뭐 1년치 가스비하고 전기세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료들이, 근로자들이 모두 사무직이라기보다는 생산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느낌 들지 않고 다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사람들 나오고, 뭐 투잡을 몰래 뛰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도 한 두세 명 나왔던 것 같아요. 투잡을 뛴다, 수입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맞벌이 하던 중에 아내가 일을 관둬서 투잡을 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보너스 132만 원 포기하고 내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합니다. 여자 주인공도 이런 얘기 꺼내기가 힘든 거죠. 멀쩡한 정신으로도 힘든데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더 힘든 거죠. 자, 캐릭터를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자 주인공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해서 일을 쉬게 되었는지, 그거까지는 안 나와요. 우울증이 좀 심한 편이라서 남편한테도 우리 헤어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하게 짜증을 낼수 있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하튼 제가 계속 그렇게 우울증 겪고, 동료들한테 상처받고, 계속 약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살 시도 비슷한 것까지 하게 되죠. 약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냥 먹게 됩니다. 계속 이 캐릭터는 이제 복직을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여러 번 포기하기도 하지만 계속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연민이 느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영화 속에서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이것이 감독의 의도와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은 예쁩니다.
여성이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어깨를 계속 웅크리고 다녀요. 가슴을 딱 펴고 다니지 않고 웅크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연민을 쉽게 느낄 수 있는 혹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설정을 해 놓았어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제 짜증도 내고 뭐 힘든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죠. 저는 이 남편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아내가 계속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때 추상적인 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차갑게 느껴질 만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또 그걸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영화 초반에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여자 주인공이 아, 나 동료들을 설득하러 다니기 싫다.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자 이 남편이 대뜸 네가 실직을 하면은 우리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 했다가는 뭐 싸대기 한대 맞는 건데 현실적인 동기부여? 주의를 자꾸 환기시키는 거죠. 이게 조금 신선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말을 싫어하지 않나요?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는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분들에게는 그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어떤 추상적인 감성적인 위로 하는 것이 어쩌면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차라리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본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남편의 차가운 조언들에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말에 또 힘을 얻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되겠고, 특히 이 아내의 캐릭터 설정이 매우 불쌍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연민을 느껴야만 하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이게 오늘 방송편의 핵심입니다. 자, 평론가 평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쪽에 보니까 9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평균 평점이 8.4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송경원 기자는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8.5점을 줬고, 이은선 기자는 희망을 위한 시간. 8점을 줬고요. 김현민 저널리스트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8점을 줬고요. 나원정 기자, 시대의 언어는 국경을 넘는다, 8.75점을 줬고, 김혜리 기자, 10점을 주면서, 와, 만인에 대해 만인이 투쟁하는 세계에서 영화가 구한 최선의 존엄과 아름다움, 이런 말을 했고, 박평신 평론가가 8점을 주면서, 치열함과 단호함, 그래서 희망, 이용철 평론가는 7점을 줬네요. 매번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감독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현 씨가 9점을 주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 우울증에 걸린 로제타. 이런 말 했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마찬가지로 9점을 주면서 응원과 반성은 둘이 아님을 알려주는 사회윤리학 실험실. 이렇게 써놨네요. 이 응원과 반성은 그 동료들, 그쪽을 보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좀 비판하겠습니다. 제가 비판을 위해서 영화를 선택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제가 꼭 한번 비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을 기만하고 있다. 부제를 제가 방송편에 달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 그 자체를 보면 좀알수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적으로도 힘들죠. 지금 대출 갚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힘들더라도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도전을 하라, 이런 얘기를 도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당신은 한 발짝 진일보한 것이다. 내일을 위한 시간을 보냈고 또 그런 시간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 엔딩에서 이런 대사를 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나 힘들다, 뭐, 자살 시도하고,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러고, 쟤네들은 날 투명인간 취급해, 뭐, 이런 식의 얘기 했는데, 마지막 엔딩씬에서는, 나 행복해, 라는 대사를 칩니다. 그 정도로 뭔가, 긴 일부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인공에게는 사선을 뛰어넘으면서 그 일을 해낸 거거든요, 결국에. 그 결과가 나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이 절반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성과인 것이죠. 그 우울증을 뛰어넘은 거니까. 나 행복해. 라는 대사를 칩니다. 이 엔딩씬에서 그 사장과 그 맞닥뜨려서 사장이 또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서 예전에 그 청취자분 중에서 여성분이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눈물을 흘렸다. 그 장면을 보고 이런 말씀해 주셨고,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장의 그 꼬임에,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 도덕적인 판단을 잃지 않고 관철했다는 거, 그런 것에 좀 감동하신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 감동은 없었거든요. 그 장면에서도. 그래서 오롯이 제가 그 장면의 감동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고를 안 썼고요. 그냥 예전처럼 스케치하듯이 메모지에다 써놓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네,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 해도 여러분 그냥 끝까지 들으셔도 돼요. 이 영화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연대의식, 연대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즉, 1000유로의 보너스를 포기하고, 자신의 이웃, 동료 근로자의 복직을 도와야 된다. 거기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그런 글도 봤는데,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한창 이제 세계적인 붐이었잖아요. 그런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함으로써 맞서야 된다. 우리 근로자들 혹은 이 시민들이 기득권에 속지 말고 그러한 주제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본격적이라고 해봤자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비판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가지 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관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위험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연대 의식을 강조하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화이겠지만, 이 영화를 봐라. 네가 너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여성으로서 소수자인 이런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그게 바로 너의 동료고 이웃이다. 연대해야 된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런 식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영화는 개인의 영역을 너무 무시하고 있고, 그 여자 주인공을 힘들게 한그 근본적인 사회 악을 못 보게 합니다. 오히려 이 영화가. 그 근본적인 악은 사장이죠. 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회 구조라고도 볼수 있고, 기득권층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는 대신에 이 영화는 누구를 비판하게 만드느냐? 여자 주인공을 돕지 않는 동료 근로자들을 비판하게 합니다. 즉,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악당인 사장을 이 영화는 주시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분량이 뭐한 5분도 안될것 같은데 대사도 몇개안 되고 물론 그 대사가 좀 세긴 합니다. 내재적인 의미로 보자면. 여하튼 간에 전체 분량이나 뭐 영화의 주제에 있어서 이 사장은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사장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갈라치기를 합니다. 같은 진영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초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투표할 때 보너스와 여자 주인공의 해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했을 때 이제 반장이 관리직이죠. 중간 관리직인데 이제 그 사람이 여자 주인공의 복직을 선택한다면 너희 중에 누군가는 잘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과 절친한 동료가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 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 사장이 아니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화 엔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제안을 하죠. 당신을 그냥 복직시키는 걸로 하고요. 대신에 계약직 중에서 한 명을 재계약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 빠져도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영화 초반에 나왔던 사장의 말과 영화 후반의 사장의 행동은 다르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우리가 알수 있냐면, 이 사장은 사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나서서 여자 주인공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많지만, 그런 상식을 안 지키는 회사도 많지만. 그런데 이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투표에 붙입니다. 보너스냐, 여자 주인공의 복직이냐. 투표에 붙여요. 투표 결과, 즉, 근로자들의 선택이 여자 주인공의 해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는 민주주의에 아주 부합하게 투표를 붙였을 뿐, 사장인 내가 그 여자 주인공을 자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게 됩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자, 이 영화가 정말 진보적인 영화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약한 짓을 하는 이 사장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전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지금 현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렇게 감독 편을 들면서 나름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감독이 거기까지 생각한 걸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객이 느낄 때이 영화도 사장이 했던 그 나쁜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해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투표? 거기에 붙인다 그랬죠. 여자 주인공의 해고가 그 투표의 결과, 즉 투표를 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여자 주인공이 복직 못하는 것은 사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너희들의 선택, 개개인의 선택이 문제야. 너희들이 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복직 못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한 그대로의 논리를 영화 속에서도 영화 주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그 현실, 굉장히 부조리한 그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장이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영화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연대의 올바른 정신인가요? 진보에 걸맞는 영화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판할 점은 방금 나온 얘기지만 동료 근로자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연대 의식과 개인주의 이 둘의 대립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 영화는 연대를 강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겠죠. 자, 이 영화가 여자 주인공의 동료 근로자들을 나쁜 놈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관객이 볼때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뭘 쓰느냐?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자 주인공을 불쌍하게 꾸밉니다. 딱 보기에도 불쌍하고 우리가 왠지 신경 써줘야 될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여자 주인공의 사정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감정선까지 잘 설계돼서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상황은 그다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분량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동료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과 헤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자 주인공을 반대하는 측의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질 더러운 놈? 자기만 아는 놈?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연민의 대상을 돕지 않는 아주 나쁜 놈으로 계속해서 동료 근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내면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여자 주인공의 복직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측 동료 근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나오는데 환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예컨대 뭐 우리 집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병을 앓고 있어서 계속해서 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1000유로의 그 보너스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 혹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왜 그럴까요? 나오면 안 돼요. 여자 주인공보다 더 불쌍한 모습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병으로 인해서 가장 연민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여자 주인공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영화가 돌아가고 이 여자 주인공을 도와야 되는 그 연대라는 주제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 작태입니까? 이 영화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영화 속의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로지 여자 주인공만 연민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 연민의 대상을 돕지 않는 동료 배우들의 어떤 개개인의 상황은 전혀 무시하고 그들을 그냥 나쁜 놈으로만 치부받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참 우습게도 영화 속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날 불쌍히 하지 말어. 날 동정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사가 얼마나 형용모순이고 위선입니까? 영화 자체는 여자 주인공을 불쌍하게 만들어 놨는데, 동정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 여자 주인공은 나를 동정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여자 주인공을 돕지 않은 동료 근로자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화 속에서는 성격이 나쁜 걸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보너스와 동료 근로자 복직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정말 그 사장의 계략에 빠져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보너스를 선택한 그 측이 나쁜가?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일반 우리 일상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연대의식과 개인주의, 이둘 중에 어디에 방점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결말에 그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복직하는 대신에 다른 계약직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장의 제안을 거부하죠. 차라리 그냥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딱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연대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을 반대했던 다른 동료들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야, 이렇게 아프고, 연민의 대상이고,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나도 지금, 동료를 배신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니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여자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팟캐스트에서 윤리적인 당위성, 요걸 굉장히 비판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설득을 해야지, 혹은 영화적인 문법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도덕적으로 훈계하듯이 인간 개개인의 욕망과 상황은 전혀 배제한 채 마치 신이 계명을 주는 것처럼 인간인 주제에 그런 식으로 윤리적 당위성을 설파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류의 최선의 가치인 양 그렇게 말하는 작품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 영화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걸로 세 번째 비판점은 이 영화는 일방적인 연대 호소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대의 의식과 개인주의의 대립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는 연대를 안 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그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나쁜 놈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위험은 뭐냐면요. 개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딱 생겨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연대를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대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연대를 안 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놈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연대가 꼭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올린 방송편 더 헌트에서 집단이 선택한 정의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왜냐면 집단 혹은 그 연대를 추진하는 그 주체의 선택이 반드시 정의다?
반드시 선하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관객과 동료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연대의 가치 혹은 연대의식, 공동체의 의식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연대의 의식과 이런 개인주의 사회에서 균형을 찾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연대를 위해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연대에 불참을 했다. 불참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대에 불참했을 때는 그 연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를 나눠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책임주의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부채감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화운동 하지 못했던 분들, 그 당시에는 개개인의 선택이었겠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그런 분들이 기성층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부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그 탄핵 촛불 시위 했을 때도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의 기준, 하나의 욕망으로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생각들이 소통과 설득으로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일본 불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방송에 있어서 제가 그 팟빵 탈출로 했잖아요. 팟빵에 그런 굉장히 비합리적인 독점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 그거를 유심히 봐왔던 사람이라서 좀 비판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팟빵에서 탈출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팟빵 탈출하면서 여기에 많이 동참해 주십사, 연대해 주십사 그렇게 우리 청취자들께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팟캐스트 제작자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동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섭섭하죠. 인간적인 감정이니까 섭섭하죠. 그리고 제가 좀 악담 아닌 악담을 좀 했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팟빵의 독점 시도에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악담을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뭐 인격적으로 매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좋아해요, 지금도. 여하튼. 저도 연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팟빵 탈출에 대해서 제가 연대를 부정하거나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연대의 가치에. 다만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도시켜 버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준을 딱 정해 버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그런 일방적인 연대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비판해야 할 사람은 동료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 저 사장, 저놈의 나쁜 놈인데 왜이 영화는 그거를 주목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방송편들이 저의 주의 주장을 너무나 지금 많이 투영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화만 진짜 아싸라하게 딱 소개해주는 그 영화의 좋은 점 이런 것들만 딱 소개해주는 그런 방송편을 꾸리는 게 그게 맞는데 제가 총선을 전후해서 좀제 생각들을 많이 담은 방송편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루하니까요. 내가 왜네 생각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올해는 제가 그동안 마음먹었던 것들을 좀다 해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탄 칸이 사랑한 형제, 다르덴 형제가 만든 내일을 위한 시간. 마리앙 꼬띠아르 배우가 굉장히 힘든 캐릭터를 잘 소화하셨고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들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필요한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관객을 기만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제가 판단한 까닭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속 세계에서 진짜 악당을 주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악당이 마련한 계략에 빠져서 이 영화조차도 여자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동료 근로자들을 도덕적,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나쁜 놈 취급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일방적인 연대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루한 공방을 하더라도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개개인의 여러 욕망을 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서 함께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연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안 쓰고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잘 녹음이 됐는지,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저희 방송편 계속 듣고 계시나요? 지금 청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만 계속 다루고 있고, 또 그런 영화들도 제가 너무 지루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여러분 투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엔 사전 투표가 끝났겠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꼭 투표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층들이 좀 많이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그 계층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구호로만 우리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자, 저는 총선 이후에 부당거래 녹음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희 방송은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다음에 구글의 팟캐스트 등 해외 여러 어플 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트위터 쪽으로나 블로그 쪽으로 뭐 저에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말씀 주시면 되고, 또 블로그 쪽에는 그 영화 리뷰들을 저와 또 여러 청취자들께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쪽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리뷰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의 영화 추천, 영화 소개 이런 것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야, 니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네, 여러분 언제나처럼 스스럼 없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소통과 뭐 토론 이런 걸 통해서 또 서로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총선 이후에는 부당거래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당거래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이 내일을 위한 시간, 이 영화 보기 전에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영화를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에. 여러분, 코로나19 잘 피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지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보면 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